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요? 이게 꽃게 다른 크기 있죠, 하얀색. 거기 가득? 네. 네, 제가 다 가져올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뭐 사시는 거예요? 전복소라. 그 소라가 엄청 맛있거든. 그러니까 전복과소라가 아니라 전복소라라는 게 있어요? 어, 전복소라라는 게. 이게 크지 않은데 아... 그냥 소라보다 더 보들보들하고 쫄깃쫄깃하고 덜 딱딱하면서 맛있어. 아, 아주 풍미가 좋아. 지금 살만 먹으려고. 소라 철이니까. 어, 그래서 수비변 먹어도 되고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만 먹어도 맛있고 그 다음에 전복 소라로 밥 한 번 해서 먹어요. 이렇게 철에 나오는 해물들이 싸다고. 맞아 맞아. 그럼 가장 맛있고 가장 싸고 못 구할 때 막 구해서 비싸게 먹는 것보다 다 뭐든지 제철. 제철, 채소, 제철, 과일. 인생은 타이밍이니까.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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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진짜 도치를 살아가야 돼. 설거 맛있는 요리 해 주세요. 어, 오케이 오케이. 네.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. 진짜 한라산 가시는 거예요? 어, 우리 21일 날 등반이야. 미리 아, 그러니까 사전 답사. 예, 거의 사전 답사를. 제가 한라산을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이게 성공한 적. 매일 중간에 막아. 비가 와서 장풍이 분다 그래서 못 올라가고. 날씨가 허락을 안 했던 거고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왔지. 맞아. 그만큼 입으면 돼. 응. 한 번만 더 딱. 네. 너무 사람 너무 많아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전복소라 끝. 어? 전복소라. 어, 전복소라 끝. 가자. 미시지 컬렉션에 오랜만에 왔어요. 어머. 자가용 사고 다니실 때도 이게 길지 않으니까 자켓 예쁘다. 되게 세련됐죠.
근데 지난번에 근데 그 미스틱 컬렉션에 봄옷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. 봄옷 의상 준비하러 왔잖아요. 뭐 여러분들 어떻게 제 스케줄 이제 다 깨고 계세요? 깨고 계셔. 어떻게 하면 좋아? 보모 구경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많이 보여드릴게요. 제가 사는 거는 몇 개지만 많이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입고 올게요. 봄바리 봄봄봄봄 예쁘다 그치? 블라우스 그치? 이거 같이 다 입어보세요. 아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 다니다가 이렇게 살짝 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딱 나와도 포인트가 딱 되죠. 그러네. 이렇게 막 이런 데 이렇게 나와도 그러네. 조금 화사한 걸 원하시면 바깥쪽 반에 놔도 돼. 전체적으로 좀 화사해지시면 여성 전성스럽게 입을 때 스카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꽃받침이 딱 되죠. 꽃받침. 꽃받침. 뒤돌아. 그 뒤돌아. 치킨 드셔야지. 지 포인트가 있어 좋다. 노랑 언니 갖고 있는 거랑 매치하면 좋. 노란색 그 저지 치마 있잖아. 그때 그래미에 갈 때. 아 그거. 기성복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예 한 벌밖에 없는 거. 작품복. 작품. 그러네요. 그죠? 확실히 다르죠? 난 안 말해도 당신의 선택은 너의 선택. 진짜 사랑스럽다. 뒷 라인이 너무 예뻐. 아, 소매 디테일이 엄청 특이하다 진짜. 아, 더 넓게도 할 수 있게 들쳐도 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꾸안꾸 느낌으로. 은은하게 펄감이 있어서 그냥 그림이 아니라서 또 화면이나 자연광의 색감이 더 예뻐요. 이렇게도 예뻐. 그리고 속옷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괜찮은데 또 이렇게 하니까? 니트. 이렇게 군데군데 디테일들이 좀 들어갑니다.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래. 되게 뒤가 포인트네요. 색깔도 이쁘다. 이거 이쁘다. 어떤 공주님 입으실까요? 가죽이 너무 이쁘다. 선생님 가죽은 워낙 유명해. 나 검은 거 가죽 있잖아. 너무 잘 입잖아. 아 이거. 이거 제가 입었던 얼마 전에 입었던 니트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? 패밀리스인 90% 70% 할 때 이런 거 나와요. 한번 보세요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아까 그림. 어우 저거 다 졌는데 걱정이야. 몰랐나봐. 쿠션인데 어떡하지? 걱정이야. 어 걱정이야. 정말 그럼 가자. 저게 키우는 거예요? 모양이 좀 똑같네.
인스턴트 아메리카노 적어주시면 불러드릴게요. 오드리 아니야? 오드리야. 크게 부르지 마세요. 그럼 좀 작게 불러드릴게요. 네, 오드리. 작게 불러주세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오드리가 창피했나 봐. 부르시지를 못하고 진짜 가져오셨어. 아, 다음에 엄마 월요일날 같은 데 엄마는 월요일날 가도 되지. 어, 그러자. 나는 방송 한 거를 가서 찍으면 좋은 것 같아서. 목요일이 좋은 게 먹거리 두 개를 한 시간 하고. 목요일날 가야겠네. 그럼 그거 하고 일단 이제 대장정. 힘든 게 뭐가 남았냐면 달라서. 아니 뭐 힘들게 뭐. 자신 있으시죠? 아니 저는 더 자신 있죠. 왜냐면 난 진상을 모르니까. 얘네를 한번 맛을 살짝 봤는데 아직 맛도 못 봤는데 한라산 산인데 모두 아니 오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산? 진정한 산악인이야. 한라산 올라가기 직전이에요. 한라산 산악인. 막 거의 아파트야 여기다.